이른바 괴물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에서 웅당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포획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빨이 날카롭고 공격성도 강해 무턱대고 나섰다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의 한 지천. 강 위에 설치해둔 덫에 밤사이 뉴트리아가 걸려들었습니다. 덫에서 꺼내자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거세게 저항합니다. 뉴트리아는 농작물과 수생식물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고 하천과 습지 제방에 구멍을 뚫어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상금까지 걸리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뉴트리아는 하루아침에 귀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뉴트리아 담즙에 곰보다 많은 웅담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부터입니다. 내가 업무를 못볼 정도로 유트리아를 잡아보겠다, 단점을 사가겠다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들고 가버려요. 그래서 유트리아가 잡혀 있는 것도 통째로 들고 가버려요. 하지만 무턱대고 포획에 나섰다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뉴트리아의 무는 힘이 사람 손가락을 절단할 수 있을 정도인데다 공격성도 강합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있어 허가 없이 키우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해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할 경우에는 뭐 이제 2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환경당국은 뉴트리아 담즙에 웅담 성분이 함유된 사실만 확인됐지 독성에 대한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섭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